예, 읽으면서 틈틈이 한 개씩 더 나을 것 같네요. 선생님들 보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공급받고자 하는 자죠. 저 그 입주자입니다. 입주자분들이 이제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1번 보시면 공급질서 그러니 금지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뭐냐면 공급질서를 어기는 그런 어떤 행위하지 마라 얘기인데요. 입주자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당첨되기 전에 양도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당첨권에 있는 그런 지위를 전매 그 피의를 받고 빌려주지 마라. 그 팔지 마라 여기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해서 단지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정서나 지위입니다. 이것이 남들보다 먼저 당첨이 빨라질 수 있는 지위인데 이 지위들을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다 되겠죠. 그래서 이 지위 박스 안에 기억을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당첨이 될 수 있는 우선적인 지위가 있어요. 이 지위를 양도하지 마라. 그 지위가 뭐냐? 지위 5개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입니다. 타인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당첨 선정이 될 수 있는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위 요 지위 있는데 요 지위들을 당첨되기 전에 전매받고 양도하지 마라. 양도 금지 여부가 딱 붙습니다. 요 지위가 뭐냐? 다섯 개 지위가 딱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 지위를 잘 묻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택 조합원 지위죠. 조합원 지위. 요 조합원 지위가 딱 되어지면 조합원이면 이 조합 아파트에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합 아파트 그 위치가 좋으면 이것도 피가 막 붙어요. 피가 막 붙습니다. 이런 피 받고 양도하지 마라. 여기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저번주에 배웠던 주택상환사채죠.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 이것은요. 요 상환용 주택을 먼저 우선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치 좋으면 피받고 팝니다. 그래서 요 지위도 양도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입주자 저축정서이죠. 저축정서. 이것도 우선권이 있죠. 보시면 뭐 각종 어떤 청약, 저축, 예금, 부금 종합적, 특히 저축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 10년짜리 납입한 통장은 뭐 보시면 뭐 2천만 원 이렇게 줘가지고 사고 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겁니다. 하지 마라. 그다음에 리얼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시군구청장이 발행해준 시군구청장급에서 발행해준 어떤 건물 무허가 건축물 증명서 또 당신 무허가니까 철거한다 철거민 증명서를 발급했다 해줍니다. 해주면요 무허가 또는 철거민들이 나중에 공공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당첨권을 먼저 지급을 해줍니다. 주로 임대 용도 포함되는데 임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선 지위니까 이것도 양도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4번에 각종 어떤 공익사업을 통해서 주어진 바로 이주대책자 지위죠. 그럼 이주대책자이면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자 지위도 이주대책용 아파트에 먼저 우선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선권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 5개 지위 반드시 외워두세요. 지위 여러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위들 양도, 양수, 알선, 모집, 광고 다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 전봇대에 막 붙어있어요. 보시면 전봇대에 딱 보시면 청약 저축 삽니다. 이렇게 막 붙어 있습니다. 이것들 찍어서 신고하면 다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알선 모집 광고 다 안 됩니다. 중개업자들 알선 광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다 금지인데 그런데 상속을 받거나 저당권 설정은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이런 지위도 상속을 통해서 이전한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 돈이 없으면요 청약 저축 통장 담보 대출 은행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위 이전은 안 되지만 요 지위를 맡기고 돈 저당권 설정은 할 수가 있어 돈을 빌릴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상속과 저당 외에는 일체 양도 양수 알선 모집 거 다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위반 효과 나오죠. 위반 효과 보시면 그런데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상속과 저당권 설정 외에 보시면 이것도 양도했다. 그래서 위반 행위 확인 딱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자 첫 번째 보시면 요 지위들 다 뺏깁니다. 뺏겨. 그래서 지위를 무효화시킨다. 지위가 무효됩니다. 지위가 없어집니다. 현재 납입한 돈은 다 지급해주고 지위를 다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요 지위 때문에 어떤 주택에 분양 계약 맺었다. 계약이면 그 계약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요 지위 가지고 그 지위를 양도받은 분이 계약했다. 계약을 취소합니다. 취소해요. 뿐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사업주체가 요런 집을 지어준 사업주체들이 요 사실을 확인 딱 받으면요. 그 지급한 돈을 줍니다. 다시 그 입금한 돈을 다 지급해주고 또는 안 받으면 공탁 걸고 집을 다시 소유권을 사업자가 다시 회수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업
주체가 집을 다시 회수한다. 사업자가 집을 뺏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뺏어가고. 그런데 이미 입주했더라. 입주했으면요. 당신들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한 달 안에 퇴가라. 퇴거면 영향을 딱 합니다. 그래서 요걸 양도했다. 확인 딱 되어지면 지위 다 박탈당하고요. 계약했다. 계약 취소. 입주했다. 쫓겨난다. 이거죠. 이뿐 아닙니다. 뿐 아니고 앞으로 10년까지, 저장 10년까지 새 아파트 재당첨, 새 아파트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딱 되어있죠? 앞서 향후에 10년까지 해서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뺏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게 또 제한합니다. 걸리면요. 뿐 아닙니다. 입주자분들이 잘못하면요. 3학년 3반 처벌 벌칙과 합니다. 그래서 벌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까지의 벌금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지위 양도했다가 확인 딱 되어지면 이렇게 폐가망신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2번은 이겁니다. 그러면 입주자분들이 당첨이 되었어요. 당첨. 이건 당첨되기 전에 지위 양도 금지고요. 당첨되고 난 이후입니다. 당첨되고 난 이후. 당첨되고 난 이후에도 계약서 분양계약 체결하고 딱 등을 돌리면 그 뭡니까? 저기 보시면 막 파라솔 쳐놓고 그 뜻다방들이 또 막 돈을 줍니다. 돈 줘. 그래서 당신들 그 계약 맺은 그 당첨권 계약금도 지급해주고 또 피해를 1,000만 원 주겠다. 파세요. 이렇게 막 그 합니다. 당첨되고 나면 그때부터 위치가 좋으면요. 막 전매가 붙어요. 그래서 전매의 이익이 막 발생합니다. 하기 때문에 예, 당첨되고 난 이후에도 전매하지 말아가 아니고 전매인 우선 지위는 양도 금지입니다. 금지지만 요건요. 전매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일정 기간만 전매 제한받는다. 전매 제한입니다. 전매 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만 1년 또는 2년 또는 3년 또는 5년 이렇게 일정 기간만 전매 제한을 당합니다. 요 기간 끝나면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되고 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요 제한되는 어떤 그런 장소,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가 있고 또 두 번째 제한받는 시기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장소가 뭐냐? 보시면 장소가 나와있죠. 전매 제한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당첨권 제한받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억에 투기과열지구 딱 보이죠? 그 다음에 주택 공인개발지구라는 장소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되었다 할 때도 전매 제한 받습니다. 또 열에 수도권 안에서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즉 민간택지입니다. 수도권 안에서의 서울권역에서의 민간택지는 다 이렇게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즉 민간택지는 전매 제한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 네 가지 지위, 네 가지 장소도 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기입니다. 시기는요. 최장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는데 요 시기 출발입니다. 당첨이 되어진 그 순간이 아니고 당첨되고 난 다음에 주택 분양 계약, 공급 계약, 분양 계약, 요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분양 계약 체결한 날도 아니고 당첨되어진 날도 아니고 공급 계약, 분양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최장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실제 받는 기간이 아주 여러분들 이거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매 제한 받는 기간은요.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은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은 무슨 1년도 있고 6개월도 있고요. 뭐 2년도 있고 보시면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보시면요. 6년도 있고 4년도 있고 2년도 있습니다. 아주 복잡해. 이것은 보는 상황이 아니고 시험이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전매장이 아실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실 필요 없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다시 이 전매 제한 받는다 할지라도 밑에 3번이죠. 다음에 사위에 해당이 되어서 해당 주택 건설 사업자한테 동의를 받는다라면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한국토지공사가 먼저 우선 매입도 하게 해준다. 합니다. 요 전매 제한 기한 끝나면 마음대로 전매할 수가 있지만 전매 제한 기한 안에는 전매를 못한다. 합니다. 전매 제한 끝나도 자기들 양도소득세 내고 전매를 할 수 있지만 요 전매 제한 기한 안에도 전매할 수 있는 경우가 오른편에 박스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요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전매를 하고자 할 때도 사업자한테 동의를 받을 것이고 이럴 때는 여기에 해당되어서 요 기한 내에 있어서 전매할 때도 토지공사가 먼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딱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전매를 할 수 있는 예외, 그 해당 예외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어떤 생업상, 사업상, 질병상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광역시라든지 다른 시와 군으로 이사를 갈 때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옆에 있는 계룡시로 이사 간다 할 때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다음에 그런데 수도권 안으로 경기도 안으로 평택시로 이사 갈 때는 전매를 못합니다. 못하고 또 그 내에서 움직인다 전매 못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안으로 이사 가는 경우 말고는요. 요 우리 지역 주변에 이사 가면 다 전매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 전매장 안에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해외 이민, 해외 이민 간다 할 때 전매할 수가 있습니다. 또 2년 이상 해외 체류, 파견 갈 때 전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상속받은 집이 생겨서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 갈 때 전매를 할 수가 있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사 갈 때 전매할 때 할 수 있는 경우에는요. 세대원이 전부 다 같이 전원이 다 같이 이사 가야 되지 누가 남도 안 됩니다. 세대원이 전부 다 같이 이사 가야 돼요. 만약에 혹시나 누가 남겠다 할 때는 세대 분가하고 나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원 전원이 다 같이 이사 갈 때 전매한다. 그래서 일부가 간다. 일부 갈 때는 전매하지 못한다. 시험에 이거 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원 다 같이 가야 돼요. 다음에 또 네 번째 가시면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때문에 경매 통해서 요 권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등을 안 내어서 공매 처분 당할 때 집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공매 통해서 요 권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보시면요. 이주 대책용 아파트, 이주 대책용 주택을 대책용 등에 입주를 딱 했는데 그 위치가 영 마음에 안 든다 할 때 확인받고 전매할 수 있다. 이주 대책용 아파트 가보니까 위치가 영 형편없다 하면 확인받고 전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보시면 배우자입니다. 자기 부인 또는 남편 앞으로 이전을 할 때 보시면요. 이것이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저기 어딥니까? 이혼할 때는 몽땅 다 권리 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여입니다. 정여. 배우자 앞으로 정여. 정여할 때는 다 줄 수 없어요. 일부만 할 수 있다. 일부 정여 딱 나오죠. 그래서 부부간의 공동 명의를 위한 그 정여는 가능해도 몽땅 줄 수는 없어요. 이혼할 때는 다 줄 수 있어도 정여할 때는 일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배우자지 배우자 말고 자식 정여 안 됩니다. 배우자한테만 일부 정여할 수 있고 이혼할 수 있고 상속은 물론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은 물론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입주자 분들의 지위입니다. 해서 요 해당 파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해서 보시면 58번 보시면 나옵니다. 58번부터가 여기 입주자 분들이 지켜야 될 질서가 나옵니다. 58번. 자 누구든지 이 법이죠. 우리 이 법에 따라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서나 지위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되는 바 이러한 정서 지위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참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택 조합의 지위가 1번 나와 있죠. 다음에 2번 보시면 입주자 저축 정서가 나와 있습니다. 3번 보시면 국민주택 채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택 상환 사채는 몰라도 국민 채권이라는 것은 이 지위에 해당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우선 지위권도 안 줍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 3번 점은 X네요. 4번 보시면 시군구청장이 발행해준 무허가 건물 확인서 맞습니다. 또 5번에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진 이주대책용 주택에 공급받는 지위. 이것도 여기 포함되니까 3번만 X가 되겠습니다. 자, 체크하시고요. 자, 오른편에 다시 갑니다. 59번 문제. 주택 공급 질서 교란금지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그 밖에 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서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해서 1번 지문 맞습니다. 바로 또 2번 위에 그 정서에는 주택 상환 사채도 포함된다. 예 맞습니다. 또 양도 양수에는 매매, 증여, 기타 권리 변동 일체 행위를 다 포함한다. 맞습니다. 맞는데 상속이나 저당권 설정은 제외한다 했습니다. 해서 2번도 맞네요. 3번 가십니다. 사업자가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위반한 자에 대해서 일정한 가격을 지급을 하면 사업자가 그 지급한 날에 집을 뺏어간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질서를 어겨서 양도한 자 등에 대한 그 지위나 그 주택을요 사업자가 금액을 지급해주고 집을 취득 뺏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점 맞습니다. 또 4번 것이면 국장과 사업 주체는 요 질서 위반해서 정서를 위반 양도 등 한자자 등에 대해서 그 지위를 무효화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해서 무효 또 양거 또 지위 취소 양도 퇴거명령 다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가시면 국토장관은 요 질서 위반 한자에 대해서 5년 이내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즉 새 아파트의 당첨권을 뺏을 수 있는데 이거는 5년이 아니죠. 10년 범위 안에서 재당첨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5번 점에 X입니다.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 점에 X네요. 자 보시고 자 여기서 봅니다. 6번
자, 투기 과일 주고 덩일 때 보시면 그 우리가 그 지위 전매 제한에 걸립니다. 걸리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저번 시험 나왔던 문제입니다. 1번이면 투기 과열 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 그죠? 투기 과열 지구. 아까 우리가 제한 지구 배웠죠? 투기 과열 지구도 이게 제한 지구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전매 제한 받습니다. 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 건설되어진 입주자의 지위는 일정 기간 전에 전매할 수 없다 해서 1번 지문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 요 전매 제한에는요 상속 매매 등의 일체를 다 포함한다. 아니죠? 상속은 제외하죠. 상속과 저당권 설정은 할 수 있으니까 상속은 빼야 됩니다. 상속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2번 지문이 X가 되겠네요. 또 전매 제한 기간이 3번 4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요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에는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을 때까지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어도 여러분들 어미 주지 마시고 넘어가십시오. 그 외 기타 지방 장소에서는요 1년까지 전매 제한이 발생을 합니다. 항상 전매 제한 기간 출발은요 바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도 맞습니다. 또 보시면 전매 제한을 위반해서 전매한 자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이미 납부되어진 입주금에 이자 붙여서 지급을 해버리고 돈을 지급해주고 그 지위를 취득 뺏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61번 문제죠. 전매 제한의 지위가 나오죠. 전매 제한 대상 받는 그 장소 지위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투기 과일 지구 전매 제한 발생을 합니다. 맞습니다. 2번,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되어진 자의 지위 전매 제한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투기 과일 지구가 아닌 곳, 이런 말은 없습니다. 수도권 안에서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는 포함이 되어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도 아니면서 민간택지는요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보시면 3번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외 수도권 안에서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는 전매 제한이 발생을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민간택지일 때는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 일대에는요 또 전매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도권이 아닌 곳이다 하면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다 또 공공택지가 아니다 하면요 다른 말이 없으면 전매 제한 받지 않습니다. 네. 근데 대개 다 이 경우에도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면 또 전매 제한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도 뒤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일단은 아니 X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주택 공영개발지구 이것도 전매 제한 발생하는 그런 지위에 해당이 됩니다. 맞고요. 또 5번 가시면 수도권 아닌 곳에서의 공공택지가 아닌 즉 민간택지일 때 전매 제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아서 3번만 이제 전매 제한 걸리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3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61번 가시면 전매 제한을 받지 전매 제한 기한 안에 있어도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묻죠. 1번 상속으로 지상주택 상속 때문에 이상한다 할 때 전매할 수가 있죠. 또 세대원 전원이 다 같이 가죠. 전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세대원이 건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광역시나 시군으로 이사를 갈 때도 전매를 할 수가 있다. 예, 맞습니다. 다음에 3번에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민 간다. 또 이민청 파견 간다 할 때 전매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4번 가시면 공익사업용으로 이주대책용 주택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확인받고 전매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4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정여할 때 배우자한테 일부 정여할 수 있지만 일부라도 직계 존비속은 안 됩니다. 일부를 배우자한테 정여는 가능한데 그 일부를 자식 정여는 안 된다 했으니까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란 만든 직계 존비속은 배우자한테만 가능하죠. 일부 정여. 그래서 5번 질문 X입니다. 다음 오른편에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이지만 큰 어미 주지 마십시오. 전매 제한 기한은 채워라 되어 있습니다. 아까 했지만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당첨된 자의 지위인데 1번 보시면요. 수도권 충청권일 때는 최장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다음에 2번 가시면 이 장소가 아닌 기타 지방에서는요. 1년까지 전매할 수 없다. 바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번 시험에 나와서 그냥 통과하십시오. 지금 현재 한국에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거 체크만 딱 해놓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2번부터가 분양 가격 상한제, 즉 우리 주택 저기 공급 질서 국가에서 펼치는 공급 질서가 쫙 나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시면 이제 요 편의 다음 점에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53페이지 가시면 바로 그 3-1번에 보시면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해서 그 파트는 다음 시험에 100% 나올 겁니다. 자, 이건 요 얘기입니다. 주택의 이제 분양가격을 제한하자. 그거는 좋은 정책이 한국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없었다. 아닙니다. 아직 있습니다. 민간 택지일 때 일부만 빼줬습니다. 아직 그 분양가 상한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요 정책이 서민을 위해서는 괜찮은 정책인데, 이것이 어떤 건설 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완화시키자 해가지고 조금 완화는 되었지만 아직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한합니다. 신규 공급 가격을 제한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양하면 전부다. 새 아파트 신규 어떤 저기 공급을 말합니다. 공급하면 전부 다 분양을 말해요. 신규 새 아파트 새 주택에 대한 공급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분양가 할 때 제한을 하는데. 자, 요 첫 번째입니다. 딱 보시면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제한받는 그 대상 범위가 나옵니다. 두 번째, 분양가니까 분양 가격의 결정 범위가 또 등장을 합니다. 또 세 번째, 분양가를 공개 공시해서 주변과 비교시킵니다. 또 네 번째,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해서 분양가를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한받는 대상은 이것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한받는 대상은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개 모집한다. 공개 모집하면 다 분양가 제한받는다. 일반인에게 공개 모집하는 대상은 분양가 제한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일반에게 공개 모집한다. 이건요, 널리 특정이 아니고 널리 공개해서 일반 모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한 두지 않고 널리 공부를 쫙 시킵니다. 시키는데 요 공개 모집하는 대상은 무엇이냐?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계획 승인 받는 대상은 다 공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주택법에서 30호 이상 단지가 되어서 사업 계획 승인 받는 규모는 다 공개 모집할 것이고, 공개 모집하면 다 분양가 제한 받는다. 즉 우리 한국에서 우리 30호 이상 단지들은 전부 다 분양가 제한 받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원칙인데 올해 넘어서 바뀌었죠. 그런데 요 중에서 이 택지입니다. 택지가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단지는 다 분양가 제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즉 민간택지일 때에는 이것이 다 포함이 되었다가 올해 넘어오면서 올 2015년부터는요, 민간택지가 아닌 택지, 즉 공공이 아닌 민간택지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억제를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을 때 민간택지 분양가 제한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이 어떤 투기 억제를 위해서 정해주는 장소 안에 있는 민간택지만 분양가 제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공공은 전부 다 분양가 제한 지금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다 제한이 있는데 민간택지 규모 작게 조금 하는 그런 사업장일 때는 보시면 국토장관이 정하는 그런 어떤 시지역 안에 있을 때만 분양가 제한이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이 바뀌고 난 이후에 국장이 지정한 장소는 아직 한국에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정한다면 나올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 요 대상 지역은 어디가 될 것이냐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 지역 보시면 이제 그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 있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저 위에 기역 2연 딱 보이네요. 그 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보시면 3개월입니다. 직전 3개월 동안에 첫 번째 가격 상승을 딱 보니까 10% 이상이 상승이 딱 되었네요. 첫 번째 조건.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직전 3개월 동안에 거래 발생량이 200% 이상이 딱 끼었습니다. 두 번째. 또 세 번째 보시면 직전 3개월 동안에 보니까요, 청약 경쟁률이 그 특정 장소에서 20:1 이상이 되는 그런 장소가 딱 보일 때 지정을 할 수 있지 하이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해당 특정 장소 대전시
또 이 서구 일대가 가격이 10% 뛰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래발 파산이 2배 이상 뛰었다. 또요 청약 경영이 10대 1 이상이다. 3개월 만에 계속 이럴 때 이런 장소를 지정해서 발표 고시를 한다라면 요 안에 있는 장소에서의 민간 택지적 부담가 제한이 있다. 바로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상지역이 될 수 있는 점 반드시 유의해 주십시오. 자, 할 때 보시면 당연히 항상 뭐 저 이렇게 제한받는 장소는 보시면 심의, 주택정책심의 심의 거쳐서 발표 이렇게 고시를 딱 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그런데 요 장소가 지정이 되었다 합니다. 지정이 딱 되어지면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정한 요 장소를 또 뭡니까? 해제도 해야 됩니다. 해제 여건이 성숙이 되어지면 해제를 하여야 할 것인데, 잘 해제를 안 해. 안 하면요,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 또는요, 시, 도지사들이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 이 요청이 들어온다라면, 요청 들어온 날부터 40일 안에 다시 심의해서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제 여부입니다.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야 된다. 딱 되어있죠. 40일 안에 해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 이게 밑에 티거스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주세요. 자, 다시 앞으로 가시면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53페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또 박스 하나 보이죠. 자,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할지라도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기가 딱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걸린다 할지라도 제한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해서 세 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참 잘 나왔었죠. 첫 번째 보시면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분양가 제한이 없습니다. 첫 번째 나와있죠. 여보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다. 예, 거의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예.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장소입니다. 인천 송도 등인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이 외국인 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 확인되어서 해당 그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 분양가 제한 없애자 알았고 여기서 어결한 그런 단지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 것이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에서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해서 분양가 제한 없애자 알았고 어결한 단지일 때에서 분양가 제한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유성 모입니다. 유성 등의 관광특구, 부산 해운대나 유성 등의 그러니까 관광특구란 요 장소 안에서 초고층 주택이 나올 때 분양가 제한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하면요 층수가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그 높이가 150m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법 가시면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200m 이상일 때 초고층인데 주택 단지는요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 건물의 층수는 너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층은 3m라 보기 때문에 355고요 보통 건물은 4m라 보기 때문에 5420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택 건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그 높이가 150m 이상 되는 주택이 관광특구 부산 해운대 유성특구관에서 지어지면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행갑니다. 자, 그럼 분양가의 구성 항목은 어땠냐라고 보니까 크게 땅값, 택지비가 있다. 또 그 지연 건축비가 있다. 딱 되어 있죠. 건축비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는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발표한 기본행 건축비 그 범위 안에서 시군구별로 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각종 어떤 기준금액을 대해서 산정한 건축비. 그러니까 요 건축비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것이 아니고 시군구청이 시군구별로 정해서 발표한 그 건축비가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비가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대체 시군구청장이 정해서 발표한 건축비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비. 택지란 것은요 크게 보시면 공공택지가 있고 이것이 아닌 민간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나와있지만 공공택지는 처음부터 공공사업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이 택지의 공급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 조성 원가 플러스 기타 이윤을 좀 더해가지고 공급가를 딱 정하면 그 공급가 플러스 기타 부대비용입니다. 근데 요새 민간 택지는요, 요 공급한 금액, 즉 매입한 금액이 계약서가 좀 이상하니까 민간 택지에서는 감정평
평가액으로 결정한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공공택지는 공급 가격 플러스 알파인데 민간택지는요, 감정 평가액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산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를요, 공시하여서 주변과 비교시키면요, 분양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하는데 이것은요, 공공택지와 이것이 아닌 민간택지를 나누어서 공개 방법이 틀립니다. 틀려요. 공공택지는 해당 사업 주체가 직접 공개 공시하는데 어디 하느냐.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한다. 되겠습니다. 신문 광고, 팜플렛에 공개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택지는요, 누가 하느냐. 시군구청장이 직접 공개하는데 요 공고안을 승인해줄 때 승인시에 공개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래서 공공택지는 해당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공시를 하지만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는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줄 때 그렇게 공시한다. 요 절차도 시험에 잘 뜹니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분양가 심사위원회입니다.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는데 요 심사위원회 통과되어야 제일 밑에 박스 밑에 띄어 보시면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딱 되어 있죠? 그 심사가 통과되어야 분양 광고 승인 딱 내어줍니다. 자, 그 기억 보시면 설치자가 누구냐? 당연히 시군구청장이 설치한다. 설치 시기가 어디냐 중요합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가 아닙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며칠요? 20일 내에 설치한다. 그래서 그 출발 시점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을 때 승인이 나든 나지 않든요,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으면 시군구청장이 자체적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20일입니다. 그래서 출발이 모집 승인 신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하는 업무가 뭐냐? 박스 안에 쭉 나와 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고 이제 그 밑에 효과 보시면 요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분양가 상한제 한 문제가 꼭 나올 겁니다. 다음 시험에. 일단은 요 파트 먼저 문제 보고 나서 또 기타 할게요. 그래서 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 이제 62번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주택법상의 주택의 분양가격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격을 법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해야 된다. 예, 1번 질문 보시면 X입니다.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전부 다 분양가 제한받는 것이 아니랬죠. 일반에게 공급하는 주택들 가운데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할 때 하고 민간택지일 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민간택지에 대해서 공개모집할 때 그렇게 분양가 제한받는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같이만 나왔으면 이렇게 맞는 건 지점이 돼. 지금은요, 공공택지뿐 아니고 일반에게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간택지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안에 있는 민간택지라고 명시를 꼭 해야 됩니다. 그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X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네요.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가운데에서 공공택지이거나 또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민간택지일 때 한해서 법정가에 의해서 산정된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가시면 도시형 생활과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어떤 경우와 그 다음에 관광특구 안에서의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일 때는 분양가 제한받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또 3번에 분양가격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4번 가시면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일 때는 사업주체가 직접 입주자 모집 승인 받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분양가 공시한다. 해서 맞습니다. 공공택지는 사업자가 직접 모집 공고에다가 공시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가시면 시군구청장은 민간택지일 때는요, 모집 승인할 때 그때 공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5번부터 맞는 표현 되겠죠. 다음에 63번 갑니다. 분양가 격차한 설명이 도를 차량에서 무엇이냐. 1번,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 받으면 모집 공개되고 공시한다. 이것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분양 가격 구성 항목 중에서 건축비는 시군구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예, 요 부분이 이제 X가 됩니다. 예, 왜냐면 건축비라는 것은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그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는 금액을 한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해 주지만 그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이 해당 지역별로 따로 발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 고시는요 국토장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발표한 그 고시한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별로 따로 발표한 그 기본형 건축비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했습니다. 다음에 3번 분양가는 택지별 건축비를 구성한다. 예, 맞는 말이고요. 또 4번 하시면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모든 공동택지 분양가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 예, 지금 맞죠? 그래서 민간 택지일 때는 따로 장소를 정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서 그 택지비와 건축비에 대해서 가산하는 비용의 공시 그 내용 속에 분양가 심사받은 내용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공시할 때 공시하는 그 내용 중에서 보시면 심사위원회 심사받은 그 결과도 포함해서 공시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 보시고, 그 다음에, 63-1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지정 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것은 무엇이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가 상승률이 아주 높은 그런 어떤 장소일 때, 물가 상승보다 주택가 상승이 아주 높은 장소 등일 때, 보시면, 각종 어떤 사항을 다 고려하여서 주택 정책 심의에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제한 지역 진행할 수 있다 해서 1번 지금 맞습니다. 다음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바로 밑에 있는 시도지사의 의견도 있습니다. 해서 맞습니다. 또 3번하시면 국토장관은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을 그 사실을 공고하고 난 다음에 관할 시군구한테 통보한다. 예, 통보해서 지역에 알리게 합니다. 이사 맞고요. 4번 가시면 시군구청장은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을 공고해야 된다. 보시면 이 말이 이제 X입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해당 시군구는 가 이제 공공이 아니고 시군구청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사업주체한테 당신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제한이다 라는 것을 그 모집 공고에다가 이것을 알리게 합니다. 그래서 4번 제목 보시면 시군구청장이 모집 승인할 때마다 그 지역에서의 상한제 주택이라는 것을 공공이 아니고 사업주체한테 당신들이 분양 광고 낼 때 이 상한제 제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라 이렇게 통보를 딱 해주면 그 사업주체가 이 사람들이 공고를 해준다. 절차 속에 하나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4번 질문 X네요. 4번 질문 바로 사업주체로 하여금 그 사실을 직접 모집 공고에다가 공고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절차에서 X입니다. 이번에 신설되어진 조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5번에 시도나 시군구청장의 분양가 상한제 제한 지역의 해제 요청이 있다라면 40일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했었죠. 그래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63-2번입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명이죠. 어떤 것은 무엇이냐. 1번 시군구청장은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하는데 그 시기가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아니랬죠. 바로 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안에 설치한다 해서 1번 점 X죠. 시군구청장은 바로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안에 설치한다. 그래서 요 질문이 이제 바로 X고 X이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시면 사업 주체가 국지토지 즉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일 때는요 자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맞습니다.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는 분양가 심사를 스스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부터 맞습니다. 보시고 3번, 4번, 5번은 보실 필요가 없는 질문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1번, 2번 잡으세요. 다음에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그 심의사항 범위를 묻습니다. 아는 것이 무엇이냐. 1번 분양가격의 산정의 여부 보는 것이고 또 이번에 분양가격의 공시 내용의 직성을 다 봅니다. 또 3번 보시면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발표한 건축비는 산정을 못합니다. 못하고 시군구청별로 산정되어진 그 건축비에 대한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 맞고요. 4번 가시면 자 우리 국민채권 가시면 1종과 2종이 있는데 2종입니다. 1종은 안 되고요. 1종은 업무적 채권이어서 안 되고 2종, 2종 채권 매입금액의 산정 유무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잘 보시는데 시군구청장이 발표한 건축비 산정의 특정성과 그다음에 제2종 채권 매입금액의 산정 여부를 봅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만 딱 해주십시오. 자, 64번부터가 이제 기타 우리 주택 정책에 관한 사항이네요. 이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볼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다음 시험에 분양가 상한제가 꼭 나올 것이고 투기 과일지구하고 기타 사항들은 나올 개연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 특히 55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에 3번하고요. 55페이지 이 모든 사항들이 7월 24일 날 다 삭제가 되었어요. 바로 저번 주에 다 역시 이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영 개발 지구라는 장소가 한국에 지금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것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은 아예 법 조문에서 다 삭제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주택거래 신고 저번 주에 이것이 다 이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이제 한국에 없어. 그래서 투기갈지구는 한국에 있지만 요 장소는요 법에는 있지만 정해진 장소만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에서 아예 주택공영개발지구하고 신고지역 그래 신고하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법적으로 삭제해서 했으니까 삭제되어진 조항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오른편에 있는 4번하고 왼편에 걸려서 3번 사항은 법 조문에 완전히 삭제를 해버렸어요. 비록 시험 시행 일자인 4월 19일자로 본다면 있었지만 이미 7월 24일에 삭제되어진 이 없는 사항들을 10월 10일에 시험에 안 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제 안 했군요. 출제 때 보시면 저기 우리가 언제입니까? 저기 7월, 8월 말에 가서 낼 때 그때 법 조문 딱 봐서 없는 것은 시험에 안 냅니다. 안되기 때문에 3번하고 오른편 4번은 이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는 포함되어도 7월 24일 날 다 삭제가 되어서 없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시험에 절대 못 납니다. 그래서 없는 그 법 주문들은 시험에 안 됩니다. 안 돼. 비록 시행자에 시행되었었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왼편에 2번과 4번만 보시면 됩니다. 2번, 4번. 투기갈지구는 법 조문에는 아직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장소는 지정을 지금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문화되고 있지만 아직 법 조문에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십니다. 첫 번째. 자 일단 이번에 투기과일지구 나왔죠. 투기과일지구. 요 투기과일지구라는 장소는 현재 지정되어진 장소는 없지만 또 탄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에 있으니까. 자 요거 딱 나오면요. 누가 첫 번째 지정할 것이냐가 딱 나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또 정했으면 해제를 또 하게 돼 있어요. 해제를 한다. 그분 딱 합니다. 자 지정 요것은요 이제 누가 하느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요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도에서도 이 장소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토장관은요 정할 때 절차에서 바로 밑에 있는 시도지사의 의견 듣고 나서 지정한다. 다음에요 시도지사는요 바로 위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의견 듣는다 해가지고 시도도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의 의견 청취하고 정한다 이렇게 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면 안 돼요. 안 되고 국토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 듣고 지정하는데 시도지사는요 국장과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했으면 그 여건이 이제 좋아지면 이제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 어떤 여건이 성숙이 딱 되어지면 해제를 잘 하여야 한다. 이것이 업무상입니다. 그런데 지방시도지사는 해제를 참 잘해요. 참 잘하는데 국장이 잘 해제를 잘 안 해요. 안 하니까 이런 상황이 딱 보이니까 그래서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만 매년 1년에 한 번씩입니다. 1년마다 해제를 할지 말지 해제 여부입니다.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장관한테만 1년마다 해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나 검토에 업무가 줬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한테는 해제 검토 업무가 없습니다. 국토장관한테만 해제 검토 업무가 있다. 이거 하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검토해도 잘 해지를 안 해. 안 하니까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 또는요 시도시사 측에서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 요 요청이 있으면 이제 똑같이 40일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만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그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해제 요청할 때도 40일, 이것도 40일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만 딱 아시면 됩니다. 되게 알지고. 그게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3번에 이제 필요 없습니다. 3번은 이런 장소가 아예 삭제가 되었으니까 아예 없으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4번 가세요.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은 뭐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뭐 어려운 사항인데 이것만 다 보고 바로 문제 풀면 이제 바로 관리편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여기입니다. 이건요. 자, 우리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어떤 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임대주택 건설 촉진. 이거 촉진하기 위한 정책인데 촉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혜택을 주겠다.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요건 모든 곳에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당되는 어떤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가 있어요. 어디냐? 라니까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자, 일단은 그 장소가 어디냐? 랍니다. 일단은요, 주상복합, 복합용 주택을 건설하는데, 여기서 주택수가 20, 여러분, 20 되어 있죠? 지금요? 20 되어 있죠? 20. 예? 거기 뭐 책에. 책에 보시면, 뭡니까? 1번 안에, 관련 기억 보시면 20 되어 있죠? 20X입니다. X고요. 30입니다. 30. 그래서 30으로 이게 기억 바꿔주십시오. 20X 가지고 30법이 바뀌었습니다. 30호 이상. 복합주택인데 주택이 30세대 이상 나온다. 첫 번째. 예?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주합 아파트나 그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그래서 복합주택인데 주택이 30호 이상 나오는 주택단지이거나, 되어있죠? 30호 이상 되는 주택단지이거나, 또는요, 임대주택 건설 사업단지입니다. 임대주택 건설 사업단지일 때만 혜택을 딱 줍니다. 그래서 복합주택인데 주택이 20X 30호 이상인 경우하고 임대주택 건설 현장일 때만 혜택을 줍니다. 혜택이 뭐냐 하니까 용적률 혜택을 준다랍니다. 용적률. 이거 다음에 배우실 사항인데 자 어떤 장소가요? 아니 법입니다. 그 이 단지가 나오는 특정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요 토지 용도 지역이 보시면 법에서 법률에서 이쪽은요 250%다 상한선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요 지역이 포함이 되어진 그 시에서요 그것도 시에서 조례로서 우리 대전시는 아니다 200이다 이렇게 딱 제안을 했습니다. 했으면 여기에 맞춰서 건설을 딱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근데 요러한 단지가 딱 나올 때는 요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한 요 용적률 무시하고 법에 있는 요 상한선까지 요런 단지는 짓게 해준다 이거죠. 그럼요, 원래 한 2만치만 올라가야 될 주택의 청수가 요 혜택을 딱 받으면요, 2만치 더 올라간다 이거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만치 더 판매 수익이 더 확 납니다. 그죠? 원래 대전시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선이 200%면 여기까지밖에 질지 못한다. 여기 딱 상한선인데 혜택을 더 주면 집이 더 올라갑니다. 그럼 더 팔아먹을 수 있죠. 큰 이익이 납니다. 이럴 때 요,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복합용 아파트, 임대 30호 이상인 경우하고 임대주택 건설만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혜택을 더 주어서 지을 수 있는 이 면적에서 여기서 30%에서 60%입니다. 60%. 요 사이는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해서 이것을 임대주택용으로 뺀다. 빼가지고 요 임대주택을 누구한테 인수입니다. 넘겨줘요. 넘겨주면 인수받은 사람이 그 해당 지역에 공공임대용, 각종 어떤 공공임대용으로 해당 주택에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의미를 딱 둡니다. 또요. 그래서 요 비율 딱 해가지고요. 하시고, 이런 임대주택을 인수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래서 이 사업자는 임대를 못하고 공공사업자한테 인수해줍니다. 특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도 요소 줄 수 있고, 시도지사한테 줄 수 있고요. 토지공사한테 줄 수 있고, 지방공사한테 줄 수가 있다랍니다. 이 중에서 시도지사가
우선적으로 인수를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런데 인수할 때 공짜 아닙니다. 아니요. 요 임대용지 인수할 때 인수 대금을 지급을 딱 해줍니다. 해주는데 얼마냐? 요 집이 깔고 있는 지분권은 안 줍니다. 안 주고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지분, 지분이죠. 부속 토지. 지분권. 요거는 요거를 그냥 공짜로 줍니다. 공짜. 공짜의 표현이 뭐냐? 부속 토지 지분권은 기부 체납, 기부 체납 공짜로 주는 것으로 하자. 대신 요 시멘트값 투입됐으니까 건축비. 이 건축비는 지급해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 대지 지분은 어차피 우리가 용적률을 완화해서 더 올라갔으니까 대지 지분권은 공짜로 넘기고 기부 체납할 것이고 이 지어진 건축비만 지급함으로써 정리했다 갑니다. 그래서 이걸 받은 서울시나 어떤 우리 시도에서 임대용 주택 사업으로 쓰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때 지어줄 때요. 둘 다 보시면 분양주택을 아주 멋지게 지어놓고 임대주택을 이렇게 대충 지어서 넘겨주면 여기 입주하는 분들이 쪽팔린다 이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주택, 전체 분양할 주택, 전체 대상 주택 가운데에서 가운데에서 공개 추첨을 통해서 어디가 임대주택인지 알지 못하게 군데군데 섞이게 해서 넘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개 추첨을 통해서 임대용 주택을 선정해서 넘겨라. 넘기면 땅값은 공짜, 건축비는 지급해 줘서 이걸 받은 이제 서울시나 또 각종 도에서 임대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비율도 기억하세요. 자, 그 내용이 거기에 쭉 나와 있으니까 또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벌써 보시고요. 주택거래 신고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보실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참 쉬운 파트인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더 아쉽네요.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64번 문제입니다. 투기과일주구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있죠. 1번에 투기과일주구의 지정권자가 국장이다. X죠. 국장뿐 아니고 시도지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그 다음에 투기과일주구는 그 지정기간 이런 거 없습니다. 상한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국토장관은요. 요 장소에 지정 해제할 때 보시면 바로 시도지사의 의견 됐죠. 시군구 아닙니다. 그래서 3번 X. 4번 가시면 국토장관은요. 매년 한 번씩 1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해야 되죠. 그래서 3년마다 아닙니다. 1년마다입니다. 다음에 5번 가시면 투기과일지구의 해제 요청받은 국장이나 시도는요. 그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해서 5번은 맞습니다. 해서 5번은 맞네요. 자, 넘어가시고 65번 문제 X 하시고 볼 필요 없습니다. 66번. 자,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사업자가 일정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진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요. 국토계획이라는 법에 있는 용도지역별과 용적률 상한선 범위 안에서 해당 시 조례에서 정하는 그 기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자, 또 이번에 이러한 사항이 무엇이냐니까 20호 이상의 복합주택 건설사업자하고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한해서 이런 혜택을 줍니다. 해서 이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20호가 아니죠. 이제 30호 이상 바뀌었습니다. 30호 이상의 복합주택 사업자와 임대주택 사업자의 30%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시면 문장이 맞습니다. 4번 가시면 용적률을 완화될 때 완화되어진 용적률의 30%에서 60%까지 일정 비율 이상은 임대용으로 지어라 되겠죠. 해서 3번 맞습니다. 4번 가시면 사업자는 주택 전부에 대해서 경쟁 입찰이 아니고 공개 추첨 방식으로 임대용 주택을 선정한다. 해서 공개 추첨 되겠습니다. 입찰이 아닙니다. 4번 X네요. 자, 이러한 임대주택은요, 국장과 시도지사 등이 이렇게 공급하는데 실에서 우선 인수할 수 있다 해서 5번째부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67번, 8번도 이제 볼 필요 없는 문제로 바뀌었으니까 X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달 넘어가시면 주택 관리 나왔죠, 관리. 이 관리 편은 이 말입니다. 관리 편은 관리 실무 선생님이 원체 잘 하시니까 그 선생님의 강의를 주로 하시고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쟁점되는 몇 가지 복습 차원에서 수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우리 법규까지 한 문제 내지 두 개다 하기 때문에 아주 양이 많지만 그 안에서 일부 몇 가지 발췌해서 볼 부분 같이 보고 나서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쉬겠습니다. 예.